이 트로트 열풍이 일기 전까지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는 무슨 성인 가요의 한 장르로 유행이나 신세대와는 거리가 먼 음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트로트가 대중가요 그 자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음악입니다. 트로트라는 이름 자체는 해방 이후에 명명되었지만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음악은 초창기엔 트로트풍의 멜로디들이었죠. 이 시간이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서양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서양음악풍에 우리나라 민요나 전통음악의 가사를 넣거나 아니면 멜로디를 퓨전시키면서 만들어진 신식음악이 당대 대중가요였고, 이런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트로트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왜 서양음악도 뭐 다 다양하잖아요. 뭐 유럽의 뽕짜 혹은 클래식, 미국의 재즈와 블루스 등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어떤 장르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음악 장르에 한국풍까지 섞인 음악으로 탄생한 게 바로 트로트라는 거죠. 현대에 와서야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들으면 이 촌스럽다고 할 줄은 모르겠으나,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이 어르신들이 욕하고 젊은 세대들이 즐겨 듣던 음악이 트로트였습니다. 트로트가 한국 현대 음악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제부턴 나중에 트로트로 발전하게 되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식 음악이 널리 대중화되도록 힘썼던 한국 현대 음악의 문을 열었던 새 여성 아티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일제강점기 가수는 윤심덕입니다. 사실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라서 트로트라는 대중가요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윤심덕은 클래식 성악만 한 게 아니라 여태 말씀드린 대중가요 노래도 녹음을 했는데, 1926년 한국 최초로 대중가요 녹음을 한 사람이 윤심덕이고, 윤심덕이 이때 부른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가 사해찬미였습니다. 사해찬미는 루마니아 작곡가가 작곡한 루마니아 노래에 한국말 가사를 입힌 노래로 윤심덕이 작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라니 뭔가 노래의 뜻이 비장하죠. 사극으로도 몇 번 만들어졌던 윤심덕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가수였습니다. 윤심덕은 일본 도쿄에서 성악을 공부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성악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에 이바지하는데, 1920년대부터 일본 도쿄 유학생들 출신들끼리 극단을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동우회였는데, 윤심덕이 이 동우회 소속으로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유랑극단 활동을 많이 했죠. 이후로도 윤심덕은 성악가뿐 아니라 극단 배우로도 활동하다가 1926년에 최초의 대중가요 사해 찬미를 녹음했던 거죠. 윤심덕이 동우회라는 극단에 있었을 때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단 내 극작가였던 김우진인데, 이미 자유연애를 하던 당시에 남녀가 사귀는 게 뭐가 문제겠냐마는 김우진이 유부남이란 게 문제였죠. 불륜 커플이었다는 건데, 이 사해 찬미를 녹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우진 윤심덕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같이 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배 위에서 사라집니다. 배가 도착했을 땐 두 사람은 없고 이 집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신문은 불륜 커플이었던 김우진, 윤심덕이 스캔들에 고생하다가 배 위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고 대서특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이전 행보를 봤을 때 삶을 그만두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아니었으며 각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목격자도 없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아서 각종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으며, 김우진 윤심덕 커플의 뒷이야기는 미스테리로만 남아있죠.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 트로트 역사의 대모이자 한국 음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녀 이난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우연한 기회로 노래 실력을 알아본 일부 극단 관계자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그녀를 가수로 키워냅니다. 1934년에는 대국민적인 히트곡 목포의 눈물을 발표하는데, 이 노래를 통해 이난영은 슈퍼스타가 되죠. 노래 가사가 굉장히 애처롭고 구슬퍼서 당대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들의 숱한 가슴을 울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죠. 1934년에 발표된 노래가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죠. 이 목포의 눈물의 성공 이후로도 이난영은 히트곡을 계속 발표합니다. 노래의 장르를 뭐라고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민요, 유럽 뽕짝, 트로트, 미국의 재즈, 블루스, 컨트리, 스윙 등 다양한 음악들이 합쳐진 음악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이난영은 한국 현대음악의 기반을 마련해냈죠. 1936년에는 작곡가 김혜송과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 김혜송이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스스로 제작자가 되어 아내 이난영을 필두로 걸그룹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39년에 탄생한 그룹이 저고리 시스터즈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난영이 그룹의 리더였고 이 이난영과 우러라 은방울이란 노래로 큰 사랑을 받은 장세정이 고정 멤버로 있으면서 다른 멤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를 부른 박향림도 이 저고리 시스터즈 멤버였죠.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예술 활동을 하려면 일본 측 고위 장교들의 연회장에서도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광복 후에 저고리 시스터즈가 유야무야 자연스레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난영을 포함한 개별 가수들은 계속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6.25 전쟁 때 이난영은 남편 김혜송을 잃습니다. 재혼을 하긴 하는데 이 재혼한 남편마저 폐결핵으로 일찍 죽죠. 이난영은 나이도 많이 들었던지라 더 이상의 가수 활동보다는 이 제작자가 되기로 했고 자기 딸 두 명과 조카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모아 1953년 김시스터즈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다 10대였고 이난영이 만든 이 김시스터즈는 대박이 나버립니다. 이난영 스타일대로 김시스터즈가 부르던 음악은 오늘날의 트로트에 가까운 유러피안 음악을 바탕으로 재즈, 스윙, 록앤롤 그리고 한국의 민요풍을 듬뿍 담은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미 군부대에서 김시스터즈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미국 진출에도 크게 성공합니다. 김시스터즈는 50-60년대 미국 최고의 인기 토크쇼에서도 많이 출연했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멤버 중 한 명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네요. 미국 진출의 여자 아이돌로는 원더걸스보다도 한참 선배가 더 있었던 겁니다. 가수로서도 제작자로서도 한국 음악계의 흐름을 바꾼 이난영은 정작 마약 중독으로 1965년 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제강점기 한국 현대음악의 가수는 이 에리수입니다. 이름 에리수는 영어 이름 앨리스의 한글 표기라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 자체가 예술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리수는 어려서부터 유랑극단 혹은 신파극단에서 배우로 일하다가 1930년대부터 대중가요 가수로 음반을 발표합니다. 워낙에 끼와 재능이 많다 보니까 초반 음반들도 연이은 중박을 치다가 1932년 황성예터라는 노래로 대박을 칩니다. 무려 음반이 5만 장이 팔렸 다고 합니다. 당시 뭐 마케팅이니 언론이니 홍보니 엔터테인먼트니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 오로지 음반만으로 5만 장이 팔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였죠. 가사 자체가 또 만국의 황국인들과 이 상황이 겹쳐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황성예터를 조선의 세레나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조선 총독부가 노래 퍼지는 걸 막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이에리수는 가수 활동을 중단했고 광복 이후로 가정에 충실하며 지내다 보니 점점 대중들의 관심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게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으나 2010년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3명의 여성 아티스트들을 봤는데 의외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대중가요와 현대음악이 나름 강세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끝이 난 이후로 더 다양한 서양음악들이 들어오면서 그전에 대중가요들이 더 풍성해지면서 이 트로트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시작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여서 그런지 일부 어르신들은 외색가요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론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또 다른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죠. 트로트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 음악 장르 중 댄스곡의 일종인 폭스트롯에서 유래했답니다. 더군다나 락과 밴드의 영향도 컸고 미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대중가요가 널리 사랑을 받아서 트로트가 훨씬 더 세련되어 갔죠. 70-80년대 발라드와 힙합 그리고 90년대 아이돌 문화가 시작되면서 트로트는 재미없고 느린 장르로 인기를 점점 잃어가다가 최근 붐이 일어났던 거죠. 트로트가 인기가 없던 시절도 길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뭐 그래도 꾸준히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는 건 분명 트로트만의 개성어리고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큰 사랑을 받게 된 만큼 트로트도 자기의 변형과 발전을 하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로운 노래들이 나와 꾸준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